요즘 명성그룹 최선원 회장의 비서인 고말숙 역을 맡았습니다. 언뜻 보면 시크하고 도도한 전형적인 여비서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한때 좀 놀아본 센 언니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왼쪽 그리고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앞으로 고만숙의 역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리나 씨 감사드립니다. 자, 직업은 형사인 주미란 역을 맡았습니다. 매사가 심들어간 이혼 10년차 형사지만 사건이 전개될수록 그동안 잊고 있던 걸크러쉬를 폭발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박세영 씨도 왼쪽 먼저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가운데도 봐주시고.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걸크러쉬 매력의 박세영 씨의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남 밑에 살 수도 없고 세상을 갖기엔 잘 나간 부모가 없어 기르실 때는 이 야망 가는 변호사의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역시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자, 가운데 쪽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오른쪽. 네, 이번에 그 중에서 고등학교 시절 모습도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교복이 또 얼마나 잘 어울릴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남 씨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한 주인공 조진갑의 제자인 송덕구 역을 맡았는데요. 왕년에는 침 좀 뱉고 삥 좀 뜯었던 일진 출신인데 현재는 홍신소 가불기획 사장인 매력만점 캐릭터입니다. 자, 가운데 쪽도 한번 더 봐주시고요. 네, 이번엔 오른쪽 한번 봐주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 번만 더 봐주실까요? 왼쪽 한 번 더 봐주실까요? 네, 천덕구가 조진갑을 도와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네, 김경남 씨 그럼 잠시 무대 위에 계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믿고 보는 배우 김동욱 씨 모시고 투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